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제작진. 아하,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만만해서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시면은 안 도망 다니셔요. 촬영은커녕 도망 다니기 바쁜 우리 제작진. 초면에 참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어? 이거야 원. 순환도 이런 순환이 없습니다. 첫 만남은 다소 민망했지만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자 가족들의 막둥이 복복이입니다. 복복 밥 먹자. 일로 와. 이제 식었어. 이거랑 놀 거래. 밥 안 먹을 거야? 이제 식었어. 정성 들여 만들었건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녀석. 뽀뽀, 이거 먹자. 손 빼. 아니, 이거 왜 방금 어머님 손 빼라고 하신 거예요? 이러다가 확 물어버려가지고 불편한 거에 대한 시름이 굉장히 확실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잘 잤냐고 아침 인사해주는데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만큼 예사롭지 않았던 복복이의 공격성. 그날 이후 모녀 간의 의견 충돌도 잦아졌다는데요. 엄마가 좀 눈빛을 잘 못 읽어요. 그 시그널을. 이 친구가 눈빛이 확 변하는데 그럼 저희가 옆에서 만지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하면 엄마가 아니 괜찮아 안 물잖아 하다가 물려요. 저는 기본적으로 뽀뽀이가 기분 나빠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땀이 표정은 그게 아니에요? 이 상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물 것 같아요. 자, 양쪽 입장이 아주 팽팽하죠? 쭈쭈 해줄까? 보기? 시원하지? 여기 이렇게 만져주면. 저러다 문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울지나. 뽀뽀기 안 그런다고. 기분이 어떠셔? 응? 그만할까? 응? 그만해. 그만해. 손 잡아줘? 그만해. 응? 누나가 그만하래. 뽀뽀가 산책 가자. 앉아. 옳지. 이쪽 봐. 옳지. 옳지. 밖에 나갈 때는 조금 성질이 죽거든요. 네? 그건 또 무슨 소린가요? 가자. 가자, 갈게. 일단 나오긴 했는데 이건 산책이 아니라 육상 대회 아닌가요? 그만. 어머니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어머니가 먼저 쓰러지셨어요. 원래 밖에서 이렇게 마음껏 놀아야 되는 친구인데 아파트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너 왜 그래? 복복이를 보며 맹렬히 짖는 한 녀석. 뽀뽀가 관심 좀 가져줘봐. 이 정도면 문제견 바뀐 거 아니죠? 영문도 모른 채 당하니 화가 날 법도 한데 얌전히 자리만 피하는 복복이 녀석. 이런 걸 보고 개무시라고 하나요? 오빠 우리 이쪽으로 가자. 복복이는 반응을 안 하네요. 별로 싸우는 걸 원치 않아요. 이야, 마지막까지 성질 한번 안 내고 인내심 하나는 최고입니다. 뽀뽀, 넘치는 자신감이야? 착하디 착한 녀석이 가족들 앞에서 공격성을 보인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가자. 가자. 오빠 일로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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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인데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 일단 비켜봐. 엄마 나와봐. 그냥. 할 수 있겠어? 엄마 걱정되는데? 문제는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인데요. 야. 혹시 또 입질하고 그럴까봐 저희 딸아이한테. 그래서 못 가겠어요 여기서. 후 해볼까? 흙을 뒤집어 썼으니 안 씻길 수도 없는 노릇. 매번 난감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호. 싫지? 나도 싫어. 앞에 봐봐, 봐봐. 여기 앞에 물 뿌리면서 손을 묻다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이렇게 만지면 손을 쳐다보거든요? 근데 손을 쳐다보면 물 것 같아가지고 나도 싫어. 빨리 하자. 다 했네. 에이, 목욕한 지 3분도 안 됐는데 벌써 다 하다니요. 알겠어, 그만하자. 그만해. 어잉? 정말 끝이라고요? 알겠어, 여기까지만 하자. 못하겠어, 못 털겠어. 그럼 일단 나와서 털으라고 하자. 엄청 물범벅이야. 어쩔 수 없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건으로 닦는 것조차 쉽지 않다네요. 이게 루틴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안 씻기면 되잖아. 됐죠? 응? 아이고, 목욕 한번 시키려다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말리진 못하고 항상 저렇게 자연 바람으로 말려. 지금 젖어서. 저번에 아기 때 드라이기를 써서 말렸다가 드라이기도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항상 저렇게 냅둬요. 방법이 없어. 입마개를 하고 좀 씻겨보실 생각은 못 하셨어요? 입마개를 하려고 갖다 대는 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를 뽀뽀가 이거 다 뽀뽀의 털이야. 와우. 대체 누굴 위한 목욕이었을까요? 쳐다보지 마, 너 그런 눈빛으로. 뒷정리는 보호자 몫인데 왜 네가 불만이니? 그런데 이때 모두가 방심한 순간 밀대를 향해 공격성을 드러낸 폭포기. 와,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뽁뽁, 너 뭐 하는 거야? 청소 한번 하려다가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뽁뽁이 거기 있어. 뽁뽁, 엄마 봐. 너 누가 엄마 청소하는데 그렇게 입질해가지고 엄마 놀라키래. 뽁뽁이 앉아. 엄마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어. 못 나와. 녀석도 잘못을 알긴 하는 걸까요? 뽁뽁이 언제부터 저랬어요? 한 지금 2살 반 정도 됐는데 1살 반 정도 됐을 때부터 저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한번 자기 혼자 나가서 누군가한테 공격당하고 난 다음부터 저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오리 농장을 하고 있어요. 농장에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뽁뽁이를 묶어놓지 않았었어요. 목에도 상처가 나고 얼굴 부위에도 상처가 나고 이 머리 이마 위쪽에도 상처가 나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녀석이. 사람한테 공격을 당했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놀자고 하다가 공격을 당했나, 그 무리한테 공격을 당했나 싶을 정도로다가 상처를 많이 입고 왔는데, 그때 상처 입고 난 다음부터 좀 공격성이 좀 심해졌다고 해야 될까? 그날 이후 돌발 공격성을 보인다는 복복이. 밀 때는 물론 청소기만 돌려도 예민함이 극에 달하고요. 알겠어. 빗으로 털만 빗어도 날카로운 이빨을 보이며 불편한 심기를 한껏 드러냅니다. 녀석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나 여기 있어. 방에서 마음 편히 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네, 따님분은 진짜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고, 저희 언니는 그때 손목을 울렸는데 손목이 아직까지도 아프다 그러거든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더욱더 조심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가끔은 반려견과의 평범한 일상이 부럽다는 보호자. 이렇게 바라지 않고, 이 정도도 바라지 않고, 그냥 발만이라도 제대로 닦을 수 있는,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꼬리를 흔들거나 그런 거는 진짜 바라지도 않고, 사는 내지 좀 말았으면, 그런 바램, 진심으로. 너무 무서워서. 돋보기랑 다른 모습의 강아지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저희가 잘못 자기도 저러고 싶어서 저러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잘못 키운 것 같아서. 어머님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복복이한테 미안한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엄마가 진짜 저 소파에만 누워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안방에서 안 주무시고 여기서 나와 주무시는 이유가, 저희가 다 유학을 갔는데 이 집은 너무 큰 거예요, 엄마한테. 그 아빠는 농장에 있고 저희는 다 외국에 나가 있고, 그래서 엄마가 안방에서 자기가 너무 무서웠대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우울증 같은 게 생기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셔가지고 정신과 약도 받으시고 항상, 그리고 비관적이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 친구가 들어왔는데 제가 있으니까 말동무가 생긴 거예요. 엄마는 처음에 강아지가 싫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같이 옆에 있어주고 애교 부려주고 하니까 그게 심적으로 되게 치료가 많이 됐나 봐요. 엄마가 항상,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데 얘랑 같이 있어요. 목이 잘 잤어? 뭐 어떻게 잤어? 어디서 잤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는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돋보기한테 그렇게 엄마도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엄마한테도 고맙기도 하고. 넓은 집에 홀로 남은 엄마에게 남편과 삼남매의 빈자리를 채우며 큰 힘과 위안이 되어졌던 복복이. 너 아까 누나가 준 소세지 있더라. 아이고, 이제 우리 좀 쉽시다. 어? 아이고, 엄마도 피곤하다. 혼자라면 적적했을 시간이지만 복복이가 있어 외롭지 않았다는데요. 사실 저 혼자 있으면 무건수행 아닌 무건수행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거든요. 말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 녀석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말 몇 마디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복복이가 힘이 되게 많이 돼줬죠.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전에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거든요. 또 이리 와. 뽀뽀 왔죠? 엄마 공부하고 있을게. 뽀뽀 여기 앉아 있어.
복보기에게 힘입어 대학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최근에는 수료증까지 취득했다는 은정씨. 정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아졌다는데요. 할머니도 계시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까지 끌고 가. 아, 복복이 산책시키려고요. 대만. 계속 보는 거 봐. 여태 뛰어서. 복복아, 할머니 너 걱정해 주신다. 가자. 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은정 씨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저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해서 뽀뽀기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걸 잘 가르칠 수 있는 보호자가 된다고 한다면 더 이 녀석이랑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모녀가 꿈꾸는 행복한 일상은 찾아올 수 있을까요?